안녕하세요. 에어식 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호입니다. 네, 오늘은 국내 제조사인 STS의 K2 Tactical GBB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반적인 리얼 리뷰로 진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영상 촬영을 할 때 슈팅 영상이나 성능 확인 영상을 찍으면서 본편 촬영을 하는데요. 슈팅 영상을 촬영하다가 하부 프레임에 있는 버퍼가 분리되어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잘 조립이 되었다면 분리가 되지 않아야 하는 부품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제조사 측에 문의를 했고 제조사로 보내서 AS를 하거나 스프링 핀만 분리하면 되는 간단한 작업이기 때문에 직접 해도 된다는 제조사의 얘기를 듣고 직접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끼워져 있던 스프링 핀의 구멍이 하드 아노다이징으로 인해 피막 두께가 두꺼워져서 구멍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스프링 핀을 분해하려면 망치로 엄청나게 강하게 내리쳐야 했습니다. 전용 지그가 있다면 바이스로 뺄 수 있겠지만 지그가 없기 때문에 핀 펀치로 때릴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주의를 하며 반대편에 받침대를 받쳐서 작업을 했습니다. 구멍을 살짝 키워서 망치로 약하게 때려도 들어가도록 했는데요. 문제는 이때 발생했습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얇게 만들어도 되나? 이게 설계 관점에서 말이 안 되지. 두께가 0.2mm라는 건 하드 아노다이징 할 때 진짜 기도하면서 빌어야 될 정도로 살이 얇은 건데 정식 출고 제품에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된 건 명확하게 설계 잘못이라고 볼 수 있지. 우선 이게 영상이 그대로 나가면 제조사에도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 일단 제조사 측에 먼저 연락을 한번 해보자. 뭐래요? 통화해보니까? 일단 풀컨에 오신다고 파손된 거 가지고 오면 교체를 해주시겠대. 대신 영상에는 파손된 내용이 나가지 않았으면 하더라고. 그렇다고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데. 일단 풀컨에 가서 우리가 리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현재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인지하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고 인지한 이후 수정된 제품으로 출고되고 있습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개선되지 않은 제품은 몇 자루 정도가 출고가 됐을까요? 궁금증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영상에 그대로 나가면 제조사의 타격이 클 것 같아서 먼저 제안을 드리는데 그동안 STS가 불통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차라리 이번 기회에 선제적으로 리콜 결정을 하시고 예약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연락드려서 순차적으로 리콜을 진행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사전 예약 구매분도 아직 완료가 덜 된 상태라 한 번에 리콜을 하게 되면 회사 업무가 마비가 되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한 번에 진행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고 제조사에서도 인지를 하고 개선품으로 나가고 있으며 기존에 수령하신 분들은 순차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실 수는 없으실까요? 물론 금전적인 손해가 크다는 점 당연히 이해가 가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기존의 불통의 이미지도 씻고 완벽한 사후 처리를 한다는 회사 이미지를 만들면 향후 출시하는 제품도 더 신뢰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영상에 나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알고 나서 영상에 내보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설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그걸 인지했기 때문에 개선품으로 제품이 나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도 어려운 얘기인 줄 알지만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회사로서는 금전적인 손해는 있지만 회사 이미지를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심사숙고하시고 연락 주십시오.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대신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에어식스 영상보다 저희가 먼저 발표를 해야 합니다. 네, 영상 시점은 조율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이상이 토요일 플래툰 컨벤션에 있었던 미팅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내용을 제조사한테 얘기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틀 뒤에 STS에서 전화가 와서 교체한 제품을 다시 회수해달라고 하더라고. 아, 형이 그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좀 불안하긴 했었는데. 토요일 전해드린 제품은 회수하겠으니 발송해주세요. 네,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러시는지요? 저희가 영상 촬영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제품을 교환해달라고 한 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풀컨 때 얘기 드린 내용은 거절이신 건가요? 저희도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수정된 제품으로 출고가 되고 있고요. 파손으로 AS가 들어오면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한 건 당연히 금전적으로 피해가 클 거라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리콜을 결정하시는 게 어떤지 의견을 드렸는데 그 내용은 거절하시는 건가요? 파손된 제품이 출고되지는 않습니다. 파손된 제품이 출고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해도 되는 간단한 작업이라고 직접 해도 된다고 하셔서 직접 하다가 이렇게 쉽게 파손이 되는 부분인데 일반 소비자가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파손된 제품은 출고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파손된 제품은 AS 처리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핀을 분리한 건 사용자 임의 분해 과실로 보증서에도 임의 분해 파손은 무상 AS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직접 해도 된다고 해서 한 건데 제가 이미 분해하다가 파손했다는 뜻인가요? 사용자 이미 분해 과실입니다. 그러면 핀 하나 분해하다가 제품이 파손되면 이게 정상 제품이라고 보시나요? 정상 사용 시에는 파손되지 않습니다. 지금 개선된 제품이 출고되는 건 제조사에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란 걸 인지했기 때문에 수정한 것 아닌가요? 개선된 제품을 출고받으신 분들께 이 내용을 알리고 대응을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개선한 걸 알리지는 않습니다. 태그아크 측에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나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출고된 제품에 제조상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구매자들께 공지 후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었다고 알리고 AS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않는가요? 저희가 묵은 걸 알리지는 않습니다. 파손되어 AS 처리가 오면 그렇게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AS 처리한 사례도 있고요. 왜 수동적으로 처리하시나요? 수동적이 아니라 파손되어 AS 요청이 오면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식스 측에서 앞서가시는 것 같습니다. STS가 어떤 결정을 하신지 잘 알겠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제품은 사용자 임의분의 과실로 인한 것이 소유자분이 신청을 하면 유상 AS는 가능한 건가요? 유상 AS는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 내용은 저희 영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저희도 영상이 올라오면 대응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문제되는 점을 지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제조사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걸 잘 알고 있지. 그래서 우리도 조심스럽게 리콜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던 거고. 그렇죠. 사실 저는 그냥 내보낼까 했는데 형이 그래도 제조사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그래서 얘기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너무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나보고도 그러지 않냐 앞서 나간다더니 아 솔직히 진짜 빡쳤는데 정말 있는 그대로 STS 회사 입장 내용 그대로야.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선 앞서 나간다는 건 돌려 말한 것 같고 우리가 총을 사지 않았으니까 나서지 말란 얘기로밖에 안 들리기는 해요. 야, 우리가 총을 사진 않았지. 근데 저희가 앞에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 특히 개선 이전에 제품을 수령하신 분들에게는 시간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제조사 측에서도 감수해야 될 금전적인 손해는 있지만 이 일을 회사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용하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도 이런 식으로 거절을 당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긴 했습니다. 네,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하니 저희도 더 이상 리콜 문제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개선 이전에 제품을 받으신 분들은 파손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0.2mm 두께이지만 외부 충격이 없으면 파손되지 않는다고 하고 파손이 된다면 소비자 과실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개선되었다는 제품은 확인을 해보니 두께가 늘어나긴 했지만 좌우 각각 1mm, 0.9mm로 편차가 있고 상부 리시브의 폭보다 넓어서 유격이 심합니다. 프레임의 파손 문제는 저희가 해결법을 제시해 드릴 수가 없으니 구입하신 소비자들이 제조사 측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고 저희는 다음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제품이 출시될 때까지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프리오더를 하고 수차례 지연이 되었다는 점이겠지. 나도 제품을 제작을 해서 제조사 입장이 이해는 가지만 비용을 지불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그지 없었을 거야. Two ham and cheese croissants if you have any. Oh, unfortunately we're all sold out of the ham and cheese croissant right now. Can I offer you anything else? 그리고 제품이 드디어 출고가 되고 인증글이 올라오면서 또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외형의 재현도가 떨어진다든지 정상 작동이 되지 않는 부분이었지. 찾아보니까 처음 프리오더 받을 때 영상으로 홍보한 HPA를 사용하는 제품은 작동이 좀 시원시원하더라고요. GBB로 출시 때 수정한다고 했던 부분도 막상 출시되고 나니까 품질 문제가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외형이 너무 각져 있고 툴 자국이 심하게 남아있다는 것과 조립 방식이나 품질이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과 3.4가 정상 작동하지 않고 블루백이 약하다는 부분이지. 말하고 나니까 많네. 약간 VFC 초창기 제품 같기도 하고. 야, 그래도 VFC는 외형이라도 그럴싸하게 만들었지. 이 제품은 K2 택티컬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제작 수량이 많지 않다 보니 핸드가드나 피스톨 그립, 개머리판을 금형으로 제작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야. 그래서 기존의 실총용 옵션들을 사용해서 출시를 한 것 같아. 그게 제품 금액에 한몫을 한 건가 보다. 뭐 기본형인 토이스타 K2 부품도 있지만 ABS 재질을 사용하기에는 쉽게 파손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동건 베이스다 보니 치수가 정확하게 호환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 그 외에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일단 제품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줄게. 먼저 외관을 보면 사실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 실총은 단조 바디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외형이 대부분 둥글게 표현이 되어 있고 후가공을 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 이 제품은 3D 모델링을 할 당시에 모서리 R값을 적용하는 순서나 R값이 실총과 비슷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 이건 잘 모르는 내가 봐도 너무 각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R값들 적용된 부분을 보면 모델링 당시에 어떤 순서로 R값을 적용한 건지 알 수가 있는데
역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은 모델링 경력이 많지 않으면 쉽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그대로 제품화된 건 많이 아쉬운 점이지. 이건 내가 모델링해서 만든 제품인데 3D 가공을 한 거지만 결국 기본 모델링이 얼마나 실총의 느낌을 잘 재현한 건지 알 수가 있지. 단순하게 모서리 알값뿐 아니라 단조바디에서 재현된 부분들과 이후 후가공하는 부분을 나뉘어서 설계에 적용을 해야 하는 거지. 이렇게 바로 옆에 놓고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크게 실총과 다른 부분은 장전 손잡이가 움직이는 부분의 리시버 형상과 탄창 멈치 형상, 탄창 멈치가 있는 부분의 턱, 좌측면의 볼트 캐치 부분이고 모서리 부분의 툴 자국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과 하부 각인을 음각이 아닌 레이저 화이트 각인으로 한 것이 원성을 산 부분이지. 이 제품은 구독자분이 무각인으로 요청을 해서 받은 제품이라 각인이 없는 상태인데 이미 아노다이징이 된 바디에 각인을 파서 다시 알루미늄 블랙 처리를 하면 표시가 많이 날 것 같아. 외형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진짜 너무 많다. 그래도 상부 리시버의 가공 틀 자국이 심한 것들은 AS 요청을 하면 교환해 주기도 한데 가늠자 거리 숫자 표시는 2.5, 4, 5, 6이 아니라 8로 되어 있네요. 실총은 8이 아니라 6, 즉 600m라는 뜻인데 제조사에서 아마 참고 사진에 6자를 8자로 잘못 판단을 하고 8로 새긴 것 같아. 이런 상태로 그대로 출시가 되는 건 조금 그렇네. 근데 이거 멜빵고리가 바디랑 이질감이 되게 많이 나네요. 멜빵고리는 토이스타 부품인데 보다시피 토이스타 부품의 표면 처리가 이 총과 맞지가 않아서 상당히 이질감이 느껴지잖아. 250만원짜리 총의 멜빵고리로 보기는 조금... 토이스타 부품을 사용하더라도 표면 처리를 새로 하고 장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제품은 외부적으로도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가늠새가 조금씩 돌아간 상태로 조립된 제품들이 있더라고. 물론 제품 간에 편차가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것 같긴 해. 그리고 총목 고정링이 전용 공구가 필요한데 호폭고무나 정밀바를 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분해하다 파손되면 또 사용자 임의 과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호폭고무 교체하기 위해서 제조사에 보내야 하나? 아... 특히 스톱파이프의 고정이 캐슬러뿐만 아니라 추가로 무드 나사로 고정이 되어 있어. 이러면 무드 나사로 뭉개진 나사산 때문에 스톱파이프 분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 블로백 반동으로 캐슬러시 풀리는 것 때문일 텐데 차라리 록타이트를 소량 도포하고 조립하는 게 어땠을까 싶어. 고법 조절은 어디에서 해요? 챔버도 W 제품 그대로 사용을 해서 장전 손잡이를 후퇴하고 L렌치로 조절해야 하는데 너도 알겠지만 이게 정말 불편하잖아. 맞아요. 위 앰프는 L렌치 끼워넣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나마 다행히도 K2는 탄피 배출구가 위쪽 으로 조금 넓어서 W 앰퍼보다는 조금 쉽긴 한데 그래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지. 용량 확인을 해봤는데요, 격발음과 블로백이 굉장히 약해서 두 발씩 픽업된 걸 제외하면 총 280발 정도로 발사했습니다. 타사 대비 탄속이 80%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발사수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테스트하는 내내 볼트캐치가 단 한 번도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나온 신형 GBBR 중에 이 정도로 작동 안 되는 총도 좀 드물긴 한 것 같네요. 간신히 쏘는데?
아니, 쏘다 보니까 볼트 캐치 레버에 고정핀이 잘 빠지더라고요. 스프링핀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스프링핀보다 구멍 크기가 커서 쉽게 빠지더라. 이러면 스프링핀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VFC 제품처럼 핀에 오링을 끼워서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처음에 얘기한 대로 프레임 하부에 있는 리코일 버퍼가 사격 반동에 풀렸는데 분해하려면 스프링핀을 빼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직접 하지 말고 제조사에 AS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 작동에 관련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이 제품은 로딩 노즐과 챔버, 탄창을 WE 제품을 사용을 해. 그래서 WEM4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그대로 일어나. 어떤 부분이요? 먼저 볼트 캐리어가 리시버와 유격이 크고 탄창이 결합되면 그대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유격이 있는데 탄창이 마모가 되면 이게 더 심해져. VFC는 그런 유격을 감안해서 로딩 노즐이 가스 루트 고무에 밀착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로딩 노즐 하단이 가스 루트 고무에 밀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탄속이 약하거나 블로백이 약한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이중급탄도 생기고, 특히 WEM4 노즐은 이중급탄 생길 때 잘 부러지는 걸로 유명하잖아.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블루백 반동이 약하거나 점사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건데, 이 부분은 뒤에서 얘기를 해줄게. 그러고 보니까 볼트 스탑이 됐다 안 됐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WEM4가 가진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지. 더군다나 이 제품은 볼트 캐치의 구조도 WEM4 그대로 되어 있어. 볼트 캐리에 걸리는 면적이 굉장히 작고, 탄창에 볼트 캐치를 올려주는 부품의 장력보다 볼트 캐치 자체 스프링 탄성이 세서 잘 못 올려준다는 거지. 그리고 볼트 캐치 레버의 위치도 실총보다 앞쪽으로 쏠려 있고. 이건 개선품이 나오지 않으면 고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우선 볼트 캐치 자체 스프링을 조금 잘라서 장력을 줄여주면 어느 정도 해결은 될 거야. 하지만 접촉면이 워낙 작다 보니 이건 접촉면을 넓혀줄 수 있는 개선품이 나오지 않으면 어려울 거라고 봐. 그리고 점사가 잘 안 돼서 연사가 되는 제품들이 많다고 하던데, 이 제품은 3점사는 잘 작동해서 살펴봤더니 연사 시어가 빠져있더라고. 그리고 이 총의 트리거 구조는 실총과 흡사한데, 단발일 때 트리거의 단발 시어가 해머로 고정시키고, 트리거를 풀면 트리거 시어에 직접 해머가 고정이 돼. 다시 트리거를 당기면 발사가 되며 반복이 되는 구조지. M4 트리거 그룹이랑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점사일 경우 해머가 후퇴할 때 내부의 클러치 스프링이 점사 캠을 붙들고 같이 돌아가서 점사 시어가 걸리지 않도록 하고, 연사 시어가 해머를 고정하고 볼트 캐리어가 전진하며 연사 시어를 눌러 해머를 해제해주게 되는데, 연사 시어가 없는 상태에서는 점사 사이클에 해머가 따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볼트 캐리어가 전진할 때 같이 전진하게 돼. 그래서 블루백이 약하지만 점사가 정상 작동을 했던 것 같아. 원래는 연사 시어에 걸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3점사 후에는 점사캠의 넓은 홈으로 점사 시어가 들어가서 해머가 고정이 되는 구조인데, 그런데 점사캠이 해머가 후퇴될 때 같은 각도로 돌아가야 하는데, 내부에 있는 클러치 스프링이 3점사캠을 정확하게 잡고 돌지 못하면 3점사가 되지 않고 4점사나 5점사 혹은 연사가 돼버려. 특히 점사캠의 홈이 굉장히 얕더라고. 클러치 스프링도 한번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 초기에 문제있던 스프링은 해머에 걸리는 길이가 짧아서 조금 길게 개선이 되었다고 해. 실총은 강한 충격에도 충분히 정상 작동을 하고, 특히 점사 캠의 홈 깊이가 충분히 깊어. 제조사에 확인해보니 초기 제품들이 클러치 스프링의 형상이 잘못된 것들이 섞여 있어서 점사 불량이 있었던 것 같고, AS한 제품이나 추후 출고한 제품들은 정상 작동을 한다고 하긴 해. 점사 불량의 또 다른 원인은 해머가 완전히 후퇴되지 않을 경우에 3점사 이후 점사 시어가 해머를 정확하게 걸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건 점사 캠의 홈 깊이가 조금만 더 깊어도 충분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점사 캠 형상 수정이 시급한 것 같아. 그리고 압력이 높은 가스를 쓰면 정상 작동이 안 돼. 잘 되던 3점사 기능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네요. 블루백도 정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지. 3점사의 정상 작동 사이클은 이 총 분명히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 그렇다면 왜 압력이 높은 가스를 사용하면 정상 작동을 하지 않을까? 압력이 세서? 맞아. 정상적으로 해머가 밸브를 타격하게 되면 블루백이 시원하게 돼야 되겠지. 처음 얘기한 탄창과 로딩 노즐의 밀착이 느슨하다 보니 고압가스의 경우 로딩 노즐로 가스가 완벽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으로 뿜어버리는 거지. 이 현상은 가스압이 강할수록 더 심해져. 그러면 볼트 캐리어가 정상 후퇴를 하지 못하고 해머가 완전히 젖혀지지 않다 보니 점사 시어가 해머를 고정할 수 없게 되는 거지. 결국 클러치 캠의 홈 깊이가 이 총이 얕다는 거는 반드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야. 그리고 단발 작동 시 플로팅 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한 발은 가스가 앞으로 나오고 한 발은 안 나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돼. 볼트 캐치도 안 걸리고 제대로 되는 게 뭐야? 그럼 정리해보면 가스 압력이 높아지면 3점사도 안 되고 블로우백도 되게 낮아진다는 거네요. 그렇지. 너는 사용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
이게 위 베이스로 만들어진 제품이라 사용하면서 좀 조마조마했어요. 더블 피딩 걸려서 가스를 다 분출하기도 하고 요즘 나오는 GBB들에 비해서 반동이 너무 약해요. 점사는 어떤 것 같았어? 아까 형 말한 대로 가스 압력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탄창 온도가 좀 올라가면 4-5발씩 점사가 되는데 이 부분은 개선이 꼭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슬링고리는 재질이 아연이라고 해서 무서워서 쓰지도 못했어요. 게이머들한테는 이 슬링고리가 떨어뜨려서 파손되는 걸 막는 일종의 보험 같은 건데 아니 250만원짜리 총이 왜 토이스타 슬링고리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2020년에 2010년 GBB가 나온 것 같아요. 요즘 VFC도 볼트 캐치가 엄청 칼같이 잘 되잖아요. 이 총은 위 M4처럼 볼트 캐치도 랜덤으로 걸리더라고요. 반동, 작동성 뭐 하나 기대에 못 미치는 좀 아쉬운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살펴본 제품은 국산 최초의 GBB 라이플인 STS-K2 택티칼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요즘 나오는 작동이 완벽한 제품들에 비해 퍼포먼스가 조금 떨어지고 조립 품질이나 외형의 재현도가 소비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GBB를 제작하는 업체이다 보니 관련 노하우가 부족하기도 하고 소비자들의 감성적인 부분에 이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품을 받자마자 바로 AS를 보내야 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었다는데요. 개선된 점을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고 하니 저희라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 영상이 다소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국내 가격은 250만원으로 상당 고가의 제품이지만 예약 구매한 제품들은 일단 완판이 된 것 같습니다. 설계상의 문제라도 분해하다 파손되면 소비자 과실로 무상 AS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런 호복고무 하나 교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저희가 이 채널을 기획한 이유는 광고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단점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점이 없는 제품은 있을 수 없고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단점인가 아닌가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제품이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첫 제작의 어려움은 이해가 가지만 소비자들의 이해만 바랄 수는 없으니 꾸준히 개선돼서 완성도 있는 제품을 출시해줬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상 에어식스TV 박상현이었습니다. 장소라였습니다. 아, 또 이렇게 적이 생겼구만. 아, 솔직히 마음이 되게 불편해. 우리가 재조사를 깔려고 영상을 찍는 게 아니잖아.